여러분, 오늘 대단히 좋은 날이죠? 네. 네, 동기이기도 하고, 또, 안원제이고, 53선지식 법회 41번째, 선지식을 모셔서 오늘 법문을 듣는 날입니다. 우리가 불법을 만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더구나 정법을 만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법을 참 구현하신 큰 선지식을 만드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 스님께서 금정산 법무사에서 오늘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마음과 우리가 환영하는 뜻으로 큰 박수 합니다. 제가 열 가지 가운데 한두 가지 불교적인 바른 안목을 가졌다면 그것은 참 우리 큰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어떤 그 음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53선지식 법회를 전국에서 어디든지 안 합니다. 이렇게 보명사실을 하는 게 우리가 굉장히 보명사실 것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뭐 칭찬도 합니다만 비난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53선지식 법회를 하게 마음을 먹은 것이 다 우리 오늘 그 우비 스님의 가르침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에게도 영원한 스승이시고 지금 이 시대에 큰 스승이신 우비 스님을 모시겠습니다. 스님께서는 일생 정진과 또 교육과 또 수많은 경전을 그게 교학이면 교학, 스님은 선, 많은 어떤 경전을 번역하시고 지금도 끊임없이 조금 몸이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법문하고 계십니다. 특히 그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지금 하고 계시고 또는 여러 곳에 몸을 앞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오늘 모시기 어려운 어른을 우리 천안지역에 이제 모셨는데 만약 오늘 동기가 안 했으면 천안지역에 많은 스님들이 오셔가지고 아마 같이 법문을 드렸을 겁니다. 여기 대원사, 가문사 계시는 대원 스님도 큰 스님, 그러니까 제자입니다. 저하고 같이. 그러니까, 오늘 동기날 오셔가지고 주변의 스님들은 많이 오시지는 못했습니다만 오늘 아주 큰 가르침, 큰 인연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주 복받은 날이 될 겁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무비 스님을 모시는 성법가가 있겠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면서 우리들의 마음도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큰 변화를 가져와야만 비로소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맞는 이 시간은 그동안 수억만 년 이전을 거슬려 올라간다 하더라도 없었던 그 많고 많은 세월 중에 한 번도 없었던 그 날이고 그 순간입니다. 좀 알고 보면은 사실은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고 하는 이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고 얼마나 환희로운 일인지 우리가 잘 모를 정도로 그렇게 아주 소중하고 값진 시간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을 그동안 고생하면서 살고 싶었던 또 병고에 시달리면서 살고 싶었던 그런 그 순간을 기대했지만은 심지어 인공호흡기를 끼고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려고 하루라도 더 살아보려고 했으나 살아보지 못한 그런 삶을 우리는 이 순간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부처님을 만났다, 뭐 오늘은 무슨 날이다, 여러 가지 좋은 부수적으로 좋은 조건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것 말고도 근본적으로 우리의 한순간의 삶은 참으로 값지고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러한 도량에서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돌아가야 됩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정말 남겨주고 싶었던 말이 있습니다. 그분은 아시다시피 태자의 지위를 버리고 또 6년이라고 하는 피난고행을 하셨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태자의 지위를 아무나 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에게 그 당신이 깨달으신 그 깨달음의 내용을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고 밤낮 없이 80생이나 다 하도록 부처님의 그 참 깊은 깨달음의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보였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이런 훌륭한 도량에 정말 열린 세상에 열린 도량 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선지식이지만 그 많고 많은 선지식 중에서도 또 다시 선지식이라고 할 만한 그런 선지식들을 각자의 자기 분야에서 내려라 하는 그런 분들을 모셔서 우리가 다 듣는다고 하는 것 꼭 불법 이야기가 아니라도 좋고 세상사에서 눈을 뜰 수 있고 세상사에서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그 길을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를 마련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스님으로서는 이 자리에 좀 올라오기가 좀 미안할 정도로 정말 뛰어난 그런 그 모든 분야의 선지식들을 모셔서 이렇게 열린 불교를 실천하고 있는 그러한 도량이 바로 보명사입니다. 사실은 보명사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어느 사찰보다도 저 뭐 불교 1번지라고 하는 그런 모모 사찰보다도 이 사찰에 다니는 그 일이 더 아주 자부심과 근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도량이 되었습니다. 그 오지수한 선지식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붙이니까 곳곳에서 이제 또 본받아서 오지수한 선지식 법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참 이 한 가지 사실이 우리들에게 그런 그 큰 그 일깨움을 던져준다. 여기서 무엇을 듣느냐 하는 것보다도 정말 진정 선제 동자가 화엄경에서 별의별 그 선지식을 심지어 배사광도 있고 심지어 귀생도 있고 온갖 잡다한 사람들을 다 선지식으로 모시고 찾아다니면서 공부했던 그런 그 참으로 툭 터진 그런 그 열린 마음을 가진 것이 불교인데 그러한 것을 여태까지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다가 이제 여기서 정말 실천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 뭐 여기서 무엇을 듣고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실이 벌써 우리에게는 큰 메시지를 던져준 것이고 우리는 마음을 톡 터지게 열고 살 수 있는 것을 여기서 배워서 실천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참 많은 사찰, 전국 사찰의 스님들에게 또 많은 신도인들에게 큰 본보기가 되고 있는 그런 그 사찰입니다. 저는 지방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불교 뉴스 매체를 통해서 이 사찰에서 행해지고 있는 53 선지식 부표를 소상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정말 한국 불교사에 큰 아주 획기적인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사람들의 의식을 스님들과 특히 스님들의 어떤 그 의식을 확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본문하고 관계없이 꼭 내가 여기 신도님들에게 전해드리고 싶고 또 이러한 의식이 빨리빨리 우리 스님들에게 그리고 우리 불자들에게 널리 전파가 돼서 참으로 좀 막히지 않는 툭 터져서 모든 사람을 그리고 모든 종교 모든 사상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그 불자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 간절합니다. 불교는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정신입니다.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그 가르침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를 선택을 하고 어느 누구를 배척하고 하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선도 악도 다 수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일반 종교는 특히 불교에서도 방편 불교에 있어서는 권선징악, 선을 권장하고 악을 배척하는 그런 가르침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입만 떼었다 하면 중생은 업장이 두터운 죄업 많은 중생이다. 그래서 참회를 해야 되고 죄업을 녹여야 되고 하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런 불교 가지고는 미래에 대비할 수 없다고 봅니다. 선도 악도 다 수용하는 그런 불교라야 미래에 대비할 수 있고 이 세대를 선도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또 불교 사상 안에 일찍이 육조 해능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불사선 불사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선이니 악이니 하는 그런 그 치우친 생각 가지고는 정말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깊고 오묘한 이치는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불교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평범한 중생들의 그 삶을 그동안 다른 종교에서 또는 방편불교에서 부정당했습니다. 너는 죄 많은 중생이야. 너는 업이 많은 존재야. 이렇게 부정당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를 이야기하자면 더 말할 나위 없죠. 너는 종이야.
너는 종이야. 결코 주인이 될 수 없어. 주인은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이야. 이렇게 해서 우리들의 고귀한 삶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지극히 고귀한 이 사람의 삶을 부정당하고 살았습니다. 대접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보통 방편 불교에서도 역시 그렇습니다. 죄업 많은 중생 이렇게 해서 사람의 그 지극히 고귀한 가치를 부정당하고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현대 불교는 그리고 미래 불교는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이 인정되어야 되고 대접을 받아야 되고 그대로 긍정이 되어야 됩니다. 결코 죄업 많은 중생이 아니요. 누구의 종은 더욱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훌륭한 도량에서 53 선지식을 초청해서 이렇게 하는데 스님들은 지금 세 번째인가 기껏 그래요. 스님들이 여기에 명함을 낼 만한 그런 그 장소가 못 돼. 우리가 부족해서. 그런데 이렇게 왔으니 그냥 올 수가 있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으로 인정받아야 됩니다. 부처님으로 존경받아야 됩니다. 뭐 누구의 종이니 죄업 많은 중생이니 이제 그런 소리 쓰지 맙시다. 당당하게 조금도 손색이 없고 결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아주 훌륭한 그런 그 부처님이라고 하는 사실,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고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서로 인정을 해야 되고 존중하고 서로 받들어 그렇게 부처님으로 하나님으로 받들어 섬겨야 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이 책에는 다 있습니다. 비록 짧지만은 비록 짧지만 이 속에는 인불사상이라고 해서 사람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 사상을 한마디로 인불사상이다. 사람이 부처님이다 하는 그런 인불사상으로 정의해서 이야기를 다 해놨습니다. 사실 불교에서는 뭐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라고 해서 온갖 육도 만행을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고봉독숙, 참 외로운 봉우리에 홀로 잠자면서 일종식하고 장자부라 하면서 정말 피난 고행을 하는 수행자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결제철입니다. 선방마다 용맹정진한다고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일종식을 하기도 하고 하루에 뭐 기껏 3시간, 4시간 잠을 자면서 그렇게 수행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디냐? 그 결과가 어디냐? 행행 본처요. 지지 발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육도 만행, 고봉 독숙하고 일종식하고 장자 불화하고 피나는 용맹 정진을 하고 그 외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 모든 것들을 다 설사 한다 하더라도 하루에 24시간이 아니라 100시간, 하루를 100시간을 늘려서 그런 그 피난 고행을 설사 한다 하더라도 역시 행행 본처야. 아무리 그런 삶을 산다 손치더라도 역시 사람의 삶일 뿐이다. 사람의 삶의 방식이 그저 그럴 뿐이다. 그 사람에게는 그런 삶이 좋아서 사는 것이고 그럼 그렇게 사는 사람만 제대로 불교 수행자고 그 외에 그럼 우리는 나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전부 부정당해야 되는가? 전부 죄업 많은 중생이라고 이렇게 취급받아야 되는가? 종이라고 취급받아야 되는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불교가 그런 것이라면 이건 부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부정하는 우리 보통 사람들은 대다수 모든 사람들을 부정하는 그런 그 대다수 모든 사람들의 삶을 찢고 뽑고 울고 불고 그저 눈만 뜨면 시기 질투 음해 모략하고 사는 우리들의 삶이 만약에 부정당한다면 그런 것을 부정하는 부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 부처님의 올곧은 뜻은 그런 삶을 온갖 진흙탕 속에서 치닭거리 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전부 부처님은 다 인정하고 전부 긍정한 그런 가르침입니다. 보통 불교에서요, 뭐 TV나 무슨 뭐 라디오나 어떤 경전이나 보면은 거의가 대다수 99%의 불교가 죄 많은 중생이고 참여를 해야 되고 우리들의 현재 이런 보통 인간의 삶은 이거는 고쳐야 되고 이거는 업장을 녹여야 되고 하는 그런 삶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다 방편불교예요. 부처님의 본 뜻은 아닙니다. 그래 그것이 여기 증거로서 이 책 안에 법화경을 통해서 화엄경을 통해서 그리고 육조스님의 깨달음을 통해서 저 심지어 근대 국민선사 성철스님의 가르침까지 얘기 다 이끌어 놨습니다. 만약에 그런 그 큰 수행을 남달리 하고 하는 사람만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다면은 육조회능 스님을 우리는 제2의 부처님으로 특히 한국 불교 조계종에서는 육조 스님의 사상과 그 정신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대로 실천하고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육조회능 스님이 조계산에서 공부하시고 그런 법을 폈다고 해서 조계종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조 스님이 어떤 분입니까? 평소에 여러분들보다도 전혀 못한 사람이었어요. 불교라는 불자도 모르는 사람이고 낯놓고 기억자도 몰랐고 부처님이니 뭐 불교니 하는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잖아요. 노모를 모시고 기껏해서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나무를 팔아가지고 연매해가는 아주 천덕꾸러기 가난한 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무 팔려 갔다가 어느 집에 나무를 내려놓고 돌아 나오는데 마침 여관이었던 모양이야. 그때는 이제 절이 그 시내는 잘 없어가지고 어떤 스님이 그 여관에서 행각을 하다가 마침 방에서 금강경 한 구절을 읽는데 그 구절을 그 나무꾼 노행자가 해능 스님이 듣고는 마음이 환하게 밝아진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뭐 일종식 했습니까? 무슨 고봉 독수 저 높은 봉우리에서 홀로 살았습니까? 장자불화 했습니까? 염불 했나요? 기도했나요? 뭐 대다랑을 외웠나요? 108배를 했나요? 아무것도 한 적이 없어. 또 그런 거 몰랐어. 전혀 몰랐어. 그런데 마음이 환하게 밝아져서 그 순간 내가 이 세상에 제일 가는 사람이구나. 그걸 일러서 하나님이라고 하든지 그걸 일러서 부처라고 하든지 그걸 일러서 견성이라고 하든지 뒷사람들은 이제 그걸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그분은 당사자는 그냥 온 세상이 마음만 환하게 밝아졌지 그걸 뭐라고 이름하는지 조차도 몰랐어.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이미 부처가 된 것입니다. 아니 이미 부처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보십시오. 여러분들 육조회능 스님보다 못한 사람 여기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잘합니다. 부처님인데 뭐 108배 아주 거뜬하면 잘합니다. 하다못해 3배라도 잘하시고 염불도 잘합니다. 참불가 얼마나 잘 부르십니까? 그러나 그것은 참불가 잘 부르고 염불 잘하고 기도 잘하고 절 잘하고 이것은 부처 되는데 전혀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육바라밀 닦고
하루에 100시간도 모자라서 용맹정진하고 온갖 뭐 3천배 아니라 3만배를 하고 하는 그런 일도 부처가 되는데 하나님이 되는 데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전혀 관계없는 우리는 본래로 지금 여러분들이 무식하든 남자든 여자든 늙었든 젊었든 또 눈만 뜨면은 시기 질투하고 음해 모략하고 하는 그런 그 나쁜 성질을 가졌다 손치더라도 그래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이 그대로 여러분은 고스란히 부처님입니다. 고스란히 부처님이에요. 완전한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저 이 책 저 뒤에 가면은 선철 스님의 그 초파일 날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어를 하나 인용을 해놨는데 거기에 보면은 교회에서 찬송가 부르는 부처님, 법당에서 목탁치는 부처님, 저기 논밭에서 흙을 파는 부처님, 공장에서 뚱땅거리는 부처님, 이 모든 보통 사람들의 삶을 그대로 부처님이라고 부르고 오늘은 여러분들의 탄생한 날이니까 여러분들의 생신을 축하합니다. 이런 식으로 초파일 봉축법어를 내리셨어요. 이것이 국민선사, 이 세상에서 제일 공부 많이 한 성철 스님의 마지막 결론입니다.